아, 이거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 면담을 하고 이제 눈물을 좀 흘리면서 아이고, 저 이제 못 다닐 것 같아요. 복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게 워킹맘한테 진짜 최고거든요. 왜 워킹맘만 이렇게 고통을 받나요? 엄마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뭐게? 이러면은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너무 사랑은 그 고기 먹고 싶다는 거 과장님이 먹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 네, 제가 드디어 네. 아,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싱크대에 왔죠? 제가 올해 19년도에 입사를 했었고 19? 네, 19년도 5월에 네. 입사를 했었고 네. 21년도 1월에 퇴사를 했다가 23년도 1월에 재입사를 했어요. 아이 문제로 아이가 좀 힘들어해가지고. 아, 왜요? 어떤 것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일하고 있으면 막 연락이 와요. 아이가 막 사고 친 거예요. 다른 친구 공격한다든지. 아, 진짜로? 그런 네. 것들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이 육아도 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ARPD야 제품 두 개 출시를 하고 저도 좀 되게 소진되고 막 많이 지쳐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엄마라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힘들어하고 네. 뭐 이런 걸 계속 전화를 받고 듣고 이러면 당연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것 같긴 해. 저는 특히 또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거를 막 맨날 생각하는데 정작 내 아이를 내가 잘 못 챙겼다는 그런 좀 마음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이제 팀장님 면담을 하고 이제 눈물을 좀 흘리면서 아이고 그만두시고 언제 다시 입사하셨지? 23년 1월 3년? 회사는 2년 쉬었어요. 2년 쉬시다가 다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이 때문에 그만둔 그 직원이기 때문에 뭔가 다시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가 되게 좋은 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아 그쵸 먼저 제일 중요하고 좋은 건 팀 분위기가 아이가 아플 때 급하게 연차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전혀 눈치 안 보고 연차를 낼 수 있는 거 제가 재입사하자마자 아이가 아파가지고 5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진짜? 입사하자마자? 입사하자마자 어머. 일주일 나오고 바로 입원을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연차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까요. 맞아 원래 망근하면 생겨야 되는데 근데도 이제 일반 회사였으면 제가 그렇게 연차 눈치 보여서 연차 못 내고 저 이제 죄송한데 못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애가 입원을 해서 제가 어떡하죠? 막 했는데 연차 쓰라고 연차 땡겨 쓰라고 그러시고 지금 팀장님이 그때 팀장님 똑같은 너무 고마우셨겠다 그때. 그때도 그쵸? 되게 관대하셨어요 아이에 대해서 아, 아이 키우는 데 대해서는 그런 그냥 사적인 그런 분위기들 회사 내에서의 그 분위기들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복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네. 선택근로제 아~ 내가 한마디로 내 출퇴근 시간과 내 근무 시간은 내가 정한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근무해야 될 그 시간만 채우면 그 안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워킹맘한테 진짜 최고거든요 진짜 중요하겠다 제가 이제 재입사하게 된 결정적인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것도 네. 선택근로제가 있는 회사가 별로 맞아. 많진 않아요 맞아 맞아 근데 워킹맘은 사실 집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가족들하고 이제 아이 등하교나 이런 네. 것들 다 조율을 하지만 급하게 내가 막 빨리 퇴근해야 되거나 늦게 출근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이 키우기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긴 하죠 네, 네, 네. 다른 워킹맘들도 이 제도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워킹맘 휴가? 워킹맘 특별휴가? 연차 다 소진하고 나면 이틀 정도 더 연차를 쓸 수 있게 그래요? 네 그런 복지 워킹맘 특별 휴가가 있어요? 네네 워킹 파더 특별 휴가 이런 건 없어요? 돼요? 네 알아봐야겠다 사실 싱크빅이 뭐 선택클로제? 그거 하나만 보고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컸어요 다른 회사도 뭔가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같은 선택클로제가 있는 회사들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었는데 왜 다시 싱크빅을 선택했
했는지? 2년 쉬었는데 한 6개월 쉬고 그 뒤부터는 프리랜서 일을 조금씩 했어요. 일이 이제 들어오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팀 일도 하고 있었죠. 뭐 어떻게 하다 팀장님 만났는데 아 이제는 회사를 그냥 다시 다녀야겠다 했을 때 또 차장님께서 우리 팀 다시 들어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대박이다. 아 7살 때 재입사를 했는데 등원을 시켜야 되고 어쩔 때는 하원도 시켜야 되고 뭐 남편이 나눠서는 하고 그러려면 집에서 한 30~40분 거리가 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뭐 다시 들어올 생각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 진짜? 사주 근무면 가능하다 사주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 팀 다 청계인데 저만 이제 사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와 배려가 아마 과장님이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조건을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뭐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어 나 파주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전화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와 진짜 우대해주시는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가 정확하게 뭐예요? ARPDR 팀에서? 증강현실 제품을 기획 개발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 뭐예요? 정확히? 우리가 도서 콘텐츠를 인식을 시켜요. 그러면은 화면 안에 책도 보이지만 그 책의 그 이미지를 인식해서 거기다가 이제 실감 콘텐츠, 3D 콘텐츠나 뭐 2D나 그런 것들을 이제 증강을 시키고 ARPDR에서는 그걸 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요.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아이가 직접 만든 3D 캐릭터에 내 얼굴이 막 합성되고 막 음악 따라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독서와 학습을 즐길 수 있게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 그게 제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아이를 키우면서 네네. 조금 뭔가 업무랑 업무에 좀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도움되죠. 엄청 많이 도움되죠. 진짜?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할 때 사용자의 사용성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쵸? 내가 만든 요 제품을 사용하는 요 나이대의 아이들이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터치는 쉬울까? 뭐 이 메시지를 이해는 할까? 성우의 그 목소리도 너무 빠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까 네. 이제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기획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아, 그렇겠다.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뭔가 상상력이 발달하는 시기 뭐 역할놀이는 요 나이 때는 역할놀이를 즐긴다 요 나이 때는 뭐 공룡을 되게 좋아해 좀 더 큰 아이들은 뭐 로봇을 좋아해 막. 그런 그 시기마다 다른 특성들 그 좋아하는 것들 기후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걸 제품에 반영할 때 맞아. 되게 쾌감을 느끼죠. 그런 거 되게 기획할 때 되게 좋긴 하겠다. 맞아요. 딱 저는... 맞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워킹맘으로서 최고의 자리 아닐까요? 기획이 완전 도움이 되는 거잖아. 실생활에서 뭔가 내가 기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 따뜻하고 착한 아이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공부 잘하고 따뜻하고 착한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자녀를 교육할 때도 역시 뭔가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시고 아이 자녀 교육을 한다던가 평소에 생활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실까요? 가치관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내가 한 3살 막 이럴 때 영어 유치원 막 검색해보고 막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학군지 어디가 좋고 막 이런 거 알아보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네. 그때는 그게 그냥 전부라고 그게 다인 줄 알았다. 인성이란 건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거고 공부는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홈스쿨 관련해서 뭐 세미나 같은 거 좀 듣고 그러면 이제 제 가치관을 계속 생각해 보지 이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근데 그전에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가 아이가 스스로 뭔가 자발성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지식도 내가 넣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집어넣은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맞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아이가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네. 이러면 정말 싱급 시스템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자발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많이 환경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치. 생각해요.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영어를 좀 편견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최근에 이제 생각이 어차피 그냥 노출시키는 거 근데 지금 시작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뭘 시켜야 되지? 어떻게 공부를 시킬지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네.
학원을 보내야 되나 뭐 학습지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빙고시티 체험판 연락이 왔어요. 했어요? 그래서 깔아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대박이다. 결정적으로 아웃풋이 바로 나와요. 아 진짜? 내가 딱 세 번 딱 세 번 했거든요. 네. 혹시 이거 준비한 거예요? 본부장님께 지령을 받으셨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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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경험담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아니 지금 ARPG 팀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노출을 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 박스를 안 뜯고 계속 놔뒀어요. 제가 약간 저 좀 게으른 엄마라서 자기가 뜯었어? 자기가 뜯었어요. 자기가 어느 날 궁금해하면서 이제 뜯어서 설치만 좀 도와줬는데 혼자서 그냥 계속 하고 그것도 이제 8살 되니까 제가 뭐 손 댈 게 없는 혼자서 이렇게 다 책 펼쳐가지고 알아서 하고 영어 막 못 알아듣는데도 그냥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게 8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ARPDR 제품에 좋은 것 때문에 그런 건지 8살이라서 스스로 하는 건 좀 있고 미취학일 때는 옆에 조금 도와줘야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용법 같은 걸 좀 알려주고 좀 알려주고 아이가 조금 학습이 되면 이제 스스로 하고 일도 사실 과장님한테 되게 중요하실 거고 맞아요. 또 되게 아이도 되게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일단 저는 밸런스를 잘 못 맞추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몰입을 하면 다른 쪽을 생각을 잘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출시 앞두고 막 달려야 될 때는 네. 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아 진짜? 그리고 끝났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네. 육아와 가정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제 육아에 소홀하는 그 시즌에 네. 아이가 막 서운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아이한테 미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저는 왜 워킹맘만 이렇게 고통을 받나 이 질문이 항상 있고 아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일단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어요. 어머 그래 집에 가면 일단 아이랑 놀아줘야 되고 대화하고 뭐 아이가 미취학일 때는 좀 놀이 시간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뭐 숙제 봐주고 저녁 챙겨서 먹이고 링고시티 너무 오래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러고 링고시티가 갑자기 왜 나와요? 피피를 하고 싶어서 짠. 짠 남편이 그래서 육아가 되게 많이 늘었고 아이가 아빠랑 있는 시간 되게 좋아하고 야근하고 집에 갔다 그러면 둘이서 이제 침대에 뻗어 자고 있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쁘겠다. 네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남편한테 또 고맙고 근데 남편이 많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했고 성숙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아주 감동이 오죠. 원래 철이 없었어요 남편분이? 아니 육아 개념이 없었어요. 퇴사할 때쯤에 이제 힘들었던 것도 남편한테 육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요청을 하면 되게 이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얄밉고 어머 제대로 못하니까 너무 화나고 그때 당시에 남편분한테 한번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실래요? 사랑해. 그리고 이제 시어머님 시아버님과 어머님 아버님께도 제가 이제 회사 일로 바빠지고 좀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되게 너무 기꺼이 집이 세종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세요. 우와 너무 고마우셨겠다. 솔직히 네. 남편의 이제 육아도 크지만 어머니 아버님 안 계셨으면 진짜 막막했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의 그 직장인으로서 우리 싱크빅 직장인으로서의 목표와 엄마로서의 목표가 있어요? 엄마로서의 목표는 네. 아이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걸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이제 독립되고 좀 자립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거 그게 제 목표? 회사에서 목표는 일단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좀 잘 만들어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 만들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네네. 조금 더 이제 혁신적인 제품들을 새로운 걸 계속 만들고 싶은데 네. 뭔가 내가 내 머리에서 나온 내가 발상한 그런 어떤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는 거 그거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몇 살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모르죠. 어쨌든 우리 마지막으로 육아맘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서 뭔가 이 직장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한테 이제 자주 말해요. 그 말을 되게 자주 하는데 네.
엄마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뭐게? 이러면은 맨 처음에 질문했을 때 아이가 진짜 대답 못했죠. 너 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심쿵. 그때 아이랑 한참 아이 훈육하고 막 힘들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눈물 아이가 진짜 눈물을 딱 그치거나 짜증을 막 내다가도 딱 그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쓱 채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말이다 근데. 그래서 지금도 그냥 가끔씩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 뭐라고? 그러면 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엄마 회사에서 일 되게 열심히 하고 엄마 막 제품도 막 열심히 잘 만들고 근데 그래도 그 모든 것들 엄마가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제일 잘한 건 너 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나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아이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너무 사랑은 내가 진짜 그 육아기에 그 독박 육아를 하면서 고립 육아를 하면서 막 머리는 한 2-3일 못 감고 막 세수 못 하고 막 옷은 추레하고 되게 이제 거짓고를 하고 있을 때도 아이는 와락 안겨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뽀뽀를 해주고 저의 어떠한 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아이가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아이한테 이제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낳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힘들어도 낳기를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맛봤던 제 행복과 지금의 행복이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전은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되게 고통스럽고 그 감정의 폭도 너무 크고 막 맨날 파도치지만 되게 행복하고 이거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파도가 치는데 행복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르겠다. 다양한 감정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되게 플랫한 그 밋밋한 감정들이었다면 지금은 제 안에 막 엄청 역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준 존재가 제 아이잖아요. 아이 낳기 전과 이제 낳은 후에 제 삶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낳은 거 추천드리고 근데 힘들어요 사실 힘들고 그래서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전 존중을 해요. 네. 아이를 안 낳든 낳든 낳고 이제 전업주부로 살든 아니면 다시 직장에 나가든 근데 만약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라면 요 시기는 금방 지나가니까 조금만 견디시고 다시 이제 엄마의 삶을 다시 되찾으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좋아하던 일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는 동안 아이는 더 독립적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해준 거 아이 스스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하고 아이가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우와 똑똑하다. 그래서 아이도 알구나 알고 인정해주고 네. 내가 부족한 만큼 아이는 또 성장하구나 이렇게 생각 드니까 내가 막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아이와 우리가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좋아하는 일이 있으시면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감동적이다 진짜. 약간 되게 진짜 아까 울컥 할 뻔했어요. 아까 약간 눈 빨개지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너무 감동스러운 말을 너무 많이 해줘서 디즈니를 만드는 데가 아니지 증강현실 디즈니와 하고 있는 거기에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또 진짜? 마무리 멘트는 잘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끝.